어떻게 토마토가 밥하고 멸치하고 김하고 어울릴까 이상하실 거예요. 제가 이렇게 밥상 차린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던 짓을 했어요. 그러니까 꼭 드셔보세요. 어쩌면 이거 엄청나게 많이 드실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준TV 준입니다. 오늘요. 토마토 감자국 하겠습니다. 드론 보셨나요? 토마토 감자국. 이거 제가 개발했어요. 물론 딴 데 있을 수 있겠지만 전 잘 들은 적은 없고 맨날 토마토를 사다 보니까 이태리 음식 가면서 토마토가 박스로 팔고 팩으로 팔잖아요. 우리나라는 남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서 고민 좀 했어요. 그러다가 발견했습니다. 이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. 이거 어떨 때 먹냐면요, 보세요. 냉장고 텅텅 비었을 때, 그때 기가 막힙니다 이거요. 두 번째, 아 뭔가 빨리 국을 만들어야겠는데 그때 어떻게 하실까. 제가 이거 5분에서 10분 안에 여러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시작하기 전에 준TV 구독과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.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. 정말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. 토마토 한 개 하고요. 감자 한 개인데 감자가 너무 작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게. 그래서 두 개 했습니다. 그리고 마늘 세 개. 쪽파이가 하나는요, 뭐 요만큼 있어도 되고 요보다 적어도 돼요. 중멸치 10마리 준비했습니다. 아시죠? 저는 큰 멸치 안 하고 중멸치 써갖고 덕근 다음에 머리 내장 떼지 않고 그냥 합니다. 그럼 더 맛있어요. 우선 감자 두 개를요 얇게 썰겠습니다. 뭐 감자 두께는요 이 정도면 여러분 감자 볶음 하시는 두께세요. 뭐 한 0.3cm. 오! 지금 벨 울리는 건요 지금 얘 밥 같이 먹으려고 냄비밥 하고 있어요. 잠시만요. 자, 밥은 이제 뜸으로 들어갔습니다. 일단 먼저요 육수를 내도록 하죠. 멸치 10개는요 다시 팩에 넣고요 여기다가 감자를 넣겠습니다. 그냥 처음부터 다 같이 넣는 거예요. 토마토 넣을 거니까요. 자, 물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끓일게요. 자, 토마토 하나는요 껍질을 까주겠습니다. 근데 먼저 살짝, 저는 감자 깎는 칼로 깎는데요. 제 토마토는 좀 단단해요. 완숙 토마토인데 물르지만 단단합니다. 그래도.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혹시 여러분의 토마토가 너무 물르면 이렇게 십자 위에 내셔가지고 뜨거운 물 냄비에 넣어서 하시거나 내지는 유리버블에 넣어서 뜨거운 물 넣으셔가지고요. 찬물에 헹구시면 돼요. 얘를요. 심지만 없애겠습니다. 심지만 여기만 요 파트만 없애고요. 그리고 그냥 사각으로 썰어주세요. 이거 됐죠? 이거 바로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마늘밖에 없어요. 편을 얇게 썰어주세요. 끓이는 시간이 5분에서 8분 사이로 끝나니까요. 자, 마늘들을 넣어주겠습니다. 쪽파는요 고명으로 쓸 놈이 파란 부분 요만큼 놔두고요. 요거는 냄비를 넣어주겠습니다. 자, 끝에만 살짝 자르고, 자, 냄비를 넣었습니다. 고명으로 쓸 거예요. 이제 끝났어요. 안 끓네요. 불을 좀 세게 할 거예요. 자, 여기다가요 소금 두 꼬집만 넣어주고요. 후추 약간 넣어주고요. 지금 참기름 한 작은술 넣어줍니다. 요만큼이요. 요만큼 넣어주고요. 올리브유도 한 작은술만 넣어줍니다. 제가 처음부터 올리브유와 참기름을 넣어준 이유는요, 이렇게 하면 국에서 깊은 맛이 나요. 근데 나중에 한 5분, 7분 후에는요 참기름 향과 올리브 향은 거의 없어집니다. 그래서 저희가 먹을 때는 깊은 향만 느끼는 거죠. 지금 끓기 시작했으니까 5분 끓일게요. 이제 4분 정도 지났는데 맛 좀 볼까요? 마지막 간을 하고 거품들 살짝 버려주겠습니다. 감자가 익었나 한번 볼까요? 감자 살짝 덜 익었는데요.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. 감자가 덜 익었어요. 제가 불을 좀 세게 할까봐요. 여러분 하여튼 감자 잘 익히세요. 8분 정도. 감자가 풀어지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맛있습니다. 좋은데요. 소금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. 자, 두 꼬집만 넣게 더. 토마토가 주는 감칠맛이 엄청나서요. 멸치하고 합쳐지면 정말 기가 막힌. 여러분 제 푸타네스카 파스타 기억하시죠? 그때 엔초비 멸치하고 하고 어떤 분들은 한국에 멸치 갖고 만 정말 좋아오셔서 가장 좋아하는 파스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멸치하고 토마토의 조합입니다. 그리고 서양 스프는 푹 삶아가지고 여기다가
완전히 그 토마토가 다 으깨지면서 한마디로 곤죽을 만들어서 거기에 샐러리며 그 다음에 부케가르니 그 향신료 묶음이며 이거 다 넣잖아요. 이거 진짜 맑은 맛 정말 좋습니다, 여러분. 감자만 풀어지게 하세요. 어우, 저 이거 너무 좋아요. 밥상 차릴게요, 여러분. 잠시만요. 저 밥상 차렸어요. 왜냐면 여러분이 이거 한국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얼마나 밥하고 잘 어울리는지 보여드리려고 진짜 반찬 없을 때 김 하나, 멸치 하나 이럴 때 진짜 좋습니다.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먹을 거 없을 때 그때 끓이는 간단한 국 말씀드리는 거예요. 진짜 맛있는 국. 어떠세요, 여러분? 제가 밥도 냄비밥 했습니다. 이거 한국 음식 같으세요? 제가 이런 거 안 차리는데 오늘 이건 여러분이 못 믿으실까봐 밥까지 차렸어요. 제가 맛보겠습니다. 이거요, 여러분 아마 못 믿으실 거예요. 이거 약간 되게 곰탕 맛 나요. 이 진짜예요. 여러분 못 믿으실 거예요, 아마. 근데 정말 이상한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맛이지?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저희 준TV는 이게 무슨 맛이지 하고 맛있다고 하시잖아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이거 저는 여러분이 여유있게 감자만 풀어지는 상태? 푹 끓여서 감자만 풀어지는 상태면 좋겠어요. 근데 제가 해보니까 토마토를 너무 오래 끓이는 거는 맛이 없더라고요. 오히려 신맛이 더 나요. 많이 끓이면. 제가 그 전에 한 5분에서 8분 끓였나 했더니 한 8분 10분 됐나봐요. 어우, 이걸 이런 거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. 꼭 드셔보셔야 아세요. 이게 밥하고 김하고 멸치하고 어울릴까라는 생각. 전 맨날 이래요. 이렇게만 먹으면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진짜. 냉장고에 있는 멸치하고요, 김하고요,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. 꼭 드셔보시고요. 저 미워하지 않으실 거예요. 다음엔요, 더 멋진 거, 더 맛있는 거, 더 재밌는 거, 그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. 요린사랑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